작년 3월경 외국인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마약 사범들이 무적 대포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마소 차량은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그 주차되어 있는 일반 차량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서 부착을 해서 무적 대포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확인해도 불체자 신분이 드러날까봐 신고를 못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